아, 그러니까. 전화 통화하시는구나. 언제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전화 통화하세요, 먼저. 박연호니까. 아, 또 언제나 반가운 차도 버스방 방장님께서 이렇게 앞에 계시네요. 아, 아까 나 제가 좀 찾습니다. 버스 촬영을 했는데 여보가 계십니다. 아. 아, 이렇게. 반갑습니다. 예, 네, 방장님 반가워요. 언제까지 오셨네. 아, 진짜 멀어요. 아. 저도 이제 아침에 미국 갔다 오고 해가지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 어떻게 먼 거리 타고 갔다 오셨네. 잘 갔다 오셨네. 네, 너무 잘 갔다 왔죠. 우리 가수님 너무 좋아했고, 아. 너무 뭐 환영해줘가지고 고맙고. 아. 미국 찬스도 또 많았어요. 뉴욕에 현지 찬스도 또 많았고 많이 만났고. 아, 아니 어떻게 그 먼 데를 천리길을 이렇게 대단한 마음 어떤 마음으로 가게 됐어요? 가수님 가는 길이니까 또. 감동에 또 감동 아닙니까? 네, 너무 요번에 또 잘 갔다 하고 이제 뭐 제가 4년간 다니는 중에 제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와, 이거 완전히 뭐 어떻게 보면 역사를 한 페이지로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 드는데, 아이가 대단하십니다. 아, 누가 할 수 없는 어떻게? 어? 아니, 다들 찬스님들 다들 같이 가셨어요. 아, 그래도 저희들 비행기 타고 가는 찬스님이 50명이 같이 타고 갔고, 아. 또 개인 또 저 뉴욕으로 넘어오신 분도 계시고, 현지 찬스님하고 다 해서 한 그 우리 찬스들이 한 100명 이상이 된 것 같아요. 아, 그래도 많이 가셨네. 네네. 네. 이번에는 되게 우리 가수들도 좋아했고, 저희들이 자리가 또 좋았어요. 아. 자리가 그 돌출 무대 바로 옆에여가지고, 우리 가수님이 계속 눈팅을 하고, 이때까지 4년 동안 댕긴 중에 우리 가수 얼굴 제일 많이 본 날. 아, 그래도 또 특별한 일이 있었다면서요? 네. 차에 올라와서 인사해 그러니까. 주시고. 아. 그게 뭐 기절 처풍하지 않았나요? 너무 우리 기절했죠. 막 감동해갖고 손 잡는 것도 억지로 잡았어요. 아, 발로 바들바들 떨어지는 느낌. 눈물 감동해가지고. 이야, 진짜. 가는 동안은 무슨 뭐 별다른 상 없었죠? 하여간. 우리 공항에서도 만났다. 아, 그래요? 어, 공항에서. 아, 잠깐만. 아, 네, 반가워요.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예, 부산 찬스님. 공항에서도 만나가지고. 네. 환영 인사하고. 아. 저희들 가는 곳마다 현수막 들고 사진 단체 사진 찍고. 아, 그러셨구나. 미국에는 이런 문화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단체복 입는 문화가 없고. 우리가 단체복 입고 다니니까. 아. 신기해가지고 현지 주민분들도 많이 환호해 주셨어요. 아, 이게 단합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원래 옛날부터 한민족이라가지고. 뉴욕에는 이런 게 안 되나 봐요. 네. 그래서 신기해가지고 길 가다가도 우리 단체 사진 찍으라고 있으면 길 가다가 사진 찍고. 그렇구나. 이찬원 씨가 큰 힘이 됐을 것 같아요. 아. 너무나 감동했다고. 아, 그러니까 말을 못 하고 그냥 말로 다 뭐 하겠다고. 막 그럴 것 같아. 맞아. 제가 제 입장에서 봤을 때, 대대로 봤을 때 아마 그랬을 것 같아. 저희들도 감동했죠. 감동에 그냥 네. 울컥하지 않았을까. 자리가 또 좋았고. 아. 또 저희들이 또 단체 또 입장을 하다 보니까 얘기 보기도 좋았고 그랬습니다. 뭐 6층까지 건물 그 인간 안에 6층까지 있었는데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컸는데도 와. 불구하고 다 찼어요. 그래요. 아, 날로 이제 이찬원 씨가 세계 월드스타로 세계로 가야죠. 아, 세계 월드스타로 좀 거듭날 것 같습니다. 네, 월드스타 가야죠. 아, 그러니까 아이가 대단합니다. 네. 그게 또 여러분들 또 여기 옆에 앞에도 계시지만 모든 찬스님들이 힘이 되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이렇게 찬스님들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아, 이거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도 또 청송 사과 축제 왔는데, 아, 엄청 오셨네요. 네, 네. 저희들 또 이번에 저희들 램핑 버스가 9호가 나왔어요. 9호 차가. 부산에. 부산에 사운드 원이라고. 아, 봤어요. 제가 네네. 봤어요. 아. 그 차가 요번에 오늘 이제 첫 출시해가지고 오늘 왔어요. 그래서 되게 뿌듯할 것 같습니다. 우리 가수가. 아, 그러지, 맞아요. 네. 아까 제가 촬영하고 왔는데, 아, 새로운 감사합니다. 차가 있더라고. 새로운 차가 있더라고. 잘 보내주세요. 방장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화이팅! 네, 화이팅입니다. 오늘 영상. 항상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화이팅! 아유, 감사해요. 네. 아유, 방장님 한없이 볼 때마다. 제가 얼굴이 제가 마음에 하루가 편해져. 아유,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네. 이런 게 있거든요. 어느 지역에 촬영을 가잖아요. 네. 그러면 그 지역에서 누군가 저한테 서운한 말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기분을 상하게 하면 그 그날은 완전 꽝이라. 그렇죠, 그렇죠. 기분이 이상해가지고 아마 이상해 버려 기분이 틀어져 버려. 근데 방장님 볼 때마다 이게 마음이 뭐라 할까요? 감사하죠. 저희도 이렇게 먼 길 오셔서 사정해 주시고. 아니, 그래요, 아니. 가서 홍보해 주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멀어도 이렇게 와서 기분 좋게 해주면, 네. 그 어떤 힘든 모습, 힘이 싹 사라져버려요. 힘든 모습. 그래서 그러니까 언제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화이팅! 네. 나무로 하나는 언니가 집어 가냐? 삐진 얘기야. 나무로 하나는 언니가 집어 가냐? 삐진 얘기야. 그러면 난 안 해도 돼. 난 안 찍어도 돼. 아유, 또 오늘도 또 같이 쓰시는 거예요? 네, 주셔서 또 오늘도 응원 많이 부탁드릴게요. 화이팅! 네. 와, 이렇게 찬스방 방장님을 한번 찾아뵙고요. 아, 이렇게 뜨거운 열기에 감동받습니다. 아, 예. 아, 네, 감사합니다. 남경 방천. 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많이 응원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소리 안 좋아서. 화이팅. 감사합니다. 원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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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감사해요. 네. 제가 또 그런 말도 하지만은 우리 어린 친구들이 여지금 현재 앉아 계시는 분만 만 명이 이상 됩니다. 그 이런 수많은 관중들 앞에 이렇게 뮤지컬 하는 것도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아이들에게 큰 희망과 꿈이 될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청송군 아이들입니다. 박수 한번 부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청송군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여기 오신 관광객 여러분, 팬클럽 여러분,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산소카페 청송군에 오심을 환영하고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청송군민 여러분, 우리 팬클럽에서 오신 분들, 그리고 청송에 좋은 추억이 만들어지도록 우리 좀 많이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